자, 오늘 유평의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김진태 전 의원인데요. 춘천 지역구 출신의 강단이 있는 분이죠. 깡이 있는 분인데 이재명을 감옥에 손을 그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야, 그런데 대선 후보로 어제 결정이 됐는데 후유의 사태가 일어날 거다. 일단 그대로 있습니다. 김진태 성명, 이재명을 국고손실죄로 구속하고 약탈 이익 1조 원을 몰수하라. 이런 제목인데요. 구속된 유동규가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지 논란이 많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대장동 실무 총책임자가 성남시장의 측근이 아니라면 누가 측근이겠나? 측근이 아니면 풍모입니다. 대장동 비리는 1조 원대 개발 이익을 유령회사 화천대유 천화동인이에 빼돌린 단군이대 최대의 비리 사건이다. 이재명이 유동규와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이재명이 주범이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설계했기 때문이다. 내 말이 아니라 이재명 스스로 한 말이고 본인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했었다. 이 돈은 성남 시민의 피눈물이자 국민으로부터 약탈한 돈이다. 배임도 배임이지만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로 처벌해야 한다. 무기징역이 가능한 중범죄다. 이재명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 원세훈 국정원장, 박근혜 대통령도 이 죄목으로 처벌받았다. 유력한 야당 후보라고 해서 법에 예외가 있을 순 없다. 국민으로부터 약탈한 1조 원은 당연히 몰수해야 한다. 범죄수익규제법에 의해 국고손실 배임죄로 인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다. 민사적으로도 사회질서에 위반하고 현저히 불공정한 행정행위는 무효다. 민법 103, 104조. 따라서 사익추구를 위한 대장동 인허가 개발계획 자체가 원천 무효로서 부당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이것이 공정이고 정의다. 율사 출신에서 법적인 해석을 했는데요. 국고손실죄래네. 박근혜 대통령은 국고손실이 한 게 없는데도 그걸로 뒤집어 씌워서 40년이나 때렸는데 이재명은 나온 거 대장동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또 나왔죠? 두 군데 더 나왔습니다. 지금 나온 것만 세 군데인데 성남에 두 군데, 그 다음에 평택에 한 군데, 대장동하고 비슷한 유형이에요. 다 거기서 다 전부 수천억들인데 지금 대장동 것만 1조 원대 아닙니까? 이거를 몰수할 수 있대네요. 여기 저 민법에 나와 있대네. 몰수하고, 이거 몰수는 당연하고요. 몰수 돈 다 몰수하고 그 다음에 국고손실죄로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오, 무기징역.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결승에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원들은 죄가 있어도 묻지 않겠다.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지원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듭니다.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대통령을 만들어서 싹 네 죄를 네가 다 사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다 때려부셔라 이런 겁니까? 아,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대장동을 깨끗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속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일말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경선 막판으로 가면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좀 처리할 수도 있겠다 이만한 기대를 걸었었어요. 조금만. 그런데 역시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단하다. 법이고 뭐고 그냥 중요한 게 아니구나. 법보다는 국민의힘이나 우파를 깰 수 있는 사람, 깡다고 좋은 사람, 그리고 될 사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람을 밀어준다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 국고손실죄는 이재명에 딱 떨어지는 죄 같은데, 그 다음에 배임 도 있어요. 배임의 국고손실에 이렇게 되면 뭐 무기징역이죠. 근데 무기징역 받을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우파에서 윤석열이 됐든 홍준표가 됐든 경선에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붙어야 되는데 붙다가 구속되면 그럼 어떻게 선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우후죽순 또 나오겠다. 또 안철수가 또 나올겠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판이 짜배지는데요. 안철수 나오면 지난번에 안철수하고 홍준표가 표를 갈라먹으면 문재인한테 진 거거든요. 이제 또 안철수가 또 꿈을 꿀 수 있겠네. 왜냐 하면 이재명이가 도중 하차될 가능성이 있다. 조작에서는 누가 나와도 안 될 거거든요. 안철수가 나가면 호남에 안철수가 또 쫙 끌어들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안철수가 싹 먹고 그 다음 민주당 표까지 먹는 돈을 또 구사하려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일이 잡혀지는데 그러진 않겠지. 안철수가 지난번에 많이 만나봤더니 성숙됐더라고요. 이제 정치감각도 있고 자기가 지난번 대선처럼 또 그렇게 말아먹으면은 국민의 역적이 된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안철수를 국민 힘에서 잘 다뤄야 됩니다. 다룬다는 거는 공정하게 나중에 이쪽에서 올라온 사람하고 안철수하고 단일화 게임을 해야 돼요. 단일화 게임이 공정하게 해야 안철수가 들어와서 단일화 경선에 응합니다. 공정하지 않다. 지난번에 뭐 서울시장에서도 그렇게 희생했는데 희생을 요구하면 그냥 독자 노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뭐 당하기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억하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후보는 후보대로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는 후보대로 그 다음에 당 차원에서도 안철수와 나중에 그 경선
선둘 이런 걸 잘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접촉을 미리미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정해지면 국민의힘의 최종 주자가 정해지면 안철수하고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안철수 말고도 있잖아요. 김동연이라든지 거기 그 제3지대에서 하고 올라와라 이렇게 말하면 협상을 할 수 있어요. 김동연, 안철수 또 누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 된 사람은 마지막에 한다. 거기는 이제 저쪽 제3지대는 안철수, 김동연도 있지만 국민혁명당에 지금 경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혁명당의 최종 주자로 된 사람, 그 다음에 안철수, 김동연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한번 단일화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 윤석열과 불리한 시리즈, 그 룰을 어거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상대 납득할 만할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단일화 게임에 들어오고 그거를 이준석이 해낼 수 있나, 정호원이 해낼 수 어려운데 국민의힘의 중진들이죠. 중진들 잘 게임의 룰을 틀을 또 협상을 지금부터 해주길 바라고요. 야 이게 답해질 것 같은데요. 이재명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도 밀어붙이고 청와대도 밀어붙이고 다 밀어붙인다. 그러면 이게 검찰과 법원이 문제인데 경찰, 검찰에서 지금 경찰은 어느 정도 조금 수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의아했어요. 경찰의 총수장이 경찰청장 위에가 행안부 장관이거든요. 행안부에서 관할하는 거니까 경찰. 행안부 장관이 전해철인데 전해철은 문재인의 삼철입니다. 측근 중에 측근. 그래서 마지막 순장조로 행안부 장관을 맡긴 건데 자 이렇게 되는데 경찰이 지금 검찰보다 수사를 더 잘하는 것 같은 뉘앙스예요. 왜냐면 검찰은 지난번에 휴대폰 던진 거 유동규 던진 것도 못 찾았잖아요. 뭐 CCTV 제대로 볼 생각도 안 하고 근데 경찰은 찾았어요. 경찰이 오히려 찾았어요. 전해철이가 문재인의 측근인데 그 문재인은 수사를 이걸 강행을 쓰는 건지 아니면 빨리빨리 휴대폰이고 뭐 빨리빨리 압수해가지고 거기서 빨리 딴 데로 흘러가기 전에 묻으려고 그러는 건지 아직 파악은 안 되지만요. 하여튼 경찰이 검찰보다는 지금 수사는 대장동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잘하는 것 같다. 근데 그 의도가 덮으려고 빨리빨리 증거를 그냥 모으는 의도인지 이재명 큼집 나기 전에 아니면 진짜 이재명이가 됐든 뭐가 됐든 대장동을 완전히 수사를 함으로써 자기가 임기 말년에 잡히 임기 끝나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기 는 당한다고 보고 그나마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들한테 점수를 좀 따서 나가려는 전인지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쩝쩝쩝 속을. 그랬으면 다행인데 누가 이재명이가 돼도 제가 볼 땐 가요. 사탕 발림은 하겠지. 꼬시려고 아이고 뭐 다 묻고 가겠습니다. 뭐 아이고 뭐 하겠지. 그러나 이재명이는 밟고 갈 사람입니다. 윤석열이나 홍준표가 돼도 그건 무조건 수사하는 거고 그럼 문재인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낙연이는 어차피 떨어졌고 그럼 이재명이를 믿느냐 아니면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들한테 점수를 따느냐 어차피 감옥은 갈 텐데 조금 그래도 국민의 원성을 낼 수 있는 한 누구로 들으려면 수사 제대로 다 막판에 그냥 다 까발려라 이거를 생각했으면 그나마 양심에 조금이라도 있는 건데 그럴 문재인은 또 아닌 거 같기도 해서 걱정인데 근데 경찰이 수사가 검찰보다 오히려 빠르다 검찰 이 문제예요 지금 기본 압수수색 하면서 그런 압수수색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예 봐주겠다는 거거든요 검찰은 이재명 쪽으로 섰나 그럼 이런 의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경찰이 문재인의 목숨이거든요 경찰이라는 거는 전해철이가 행안부 장관이 복잡해지지만 저는 이걸 믿습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하다 보면 덮을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무용을 때릴 수밖에 없다 고 손실제로 이재명이가 도중 하차할 수도 있겠다 복잡해지는 대선판입니다 하루하루를 주목해야 되겠네요. 김진태 생각이었는데요. 아 이거 잘 썼네요. 두고 보시죠.